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고속도로 북장성 나들목이 개통되면서 인근 물류업체들이 교통 불편 해소를 기대했지만 4.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들은 통행하지 못해 단축자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광주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하루 30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어 고액 출연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광주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미래 먹거리인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산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전남대학교 교수 107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 호남고속도로 북장성 나들목이 개통되면서 인근 물류업체들은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 4.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들은 통행하지 못해 반쪽짜리 나들목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왕복 1,600여 대가 통행하는 호남 고속도로 북장성 나들목입니다. 이 일대는 대형 화물차의 이동이 많습니다. 반경 1~2km 안에 농협 물류센터와 보의 공장이 있는데 이곳으로 가는 일일 화물차량 150여 대중 대부분이 4.5톤 이상의 대형차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북장성 나들목을 지나는 차량 가운데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4.5톤 통과해갖고 개근대가 이씨 그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 한번 이제 개근대가 없어갖고 이게 못 통과 시킨가 봐요 아마. 그게 좀 불편하고 못 가야 다는 거. 4.5톤 이상 통과를 해보면 이 물류차들도 다 그리 가불고 하니까 저 한가해져 불죠. 분산이 돼야 보니까. 장성군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모두 141억 원을 들여 해당 나들목 개통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존 남쪽으로 몰리는 차량을 분산시키고 특히 대형 화물차들이 호남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8km가량 떨어진 장성 나들목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이 나들목이 4.5톤 미만의 화물차만 진출입이 가능한 무인 운영 하이패스 체계로 설계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접근성과 경제성이 좋다는 게 장성군과 도로공사의 판단이었습니다. 4.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가 다니려면 도로 확장과 함께 차량 무게를 재는 개근대 설치 등이 필요한데 이 경우 사업비가 기존의 3배 이상 들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속도로 IC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해서 하이패스 IC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4.5톤 이상은 좀 통행이 어렵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지만은. 업체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형 화물차 통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쪽짜리 나들목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이 차량들이 시내권 진입 없이 바로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성군은 보도 자료까지 내며 북장성 나들목이 물류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전남대학교 교수 107명은 어제 시국선언문을 내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 공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의혹과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 대통령 내외와 명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고 성토했습니다. 교수들은 또 헌법상 국가의 원수가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측근들의 비리 의혹부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는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더 이상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절기 입동인 오늘 반짝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남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광주에서는 올해 첫 서리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농작물 냉해 없도록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날은 추워졌지만 여전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도 4도 안팎으로 추웠던 어제보다도 2, 3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 17도로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글로벌 광주 방송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출연료를 놓고 행정사무 감사에서 시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낸 김광진 전 부시장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30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어 고액 출연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인 글로벌 광주방송이 평일 오전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고 있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라는 제목의 시사 프로그램으로 진행자는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낸 김광진 전 부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미국 차기 대통령이 장장 25시간에 걸친 투표를 통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 전 부시장이 해당 프로그램을 1시간 진행하고 받는 출연료는 30만 원, 10분당 5만 원꼴로 한 달에 600만 원 이상입니다. 한 해 22억 원 규모인 시 출연 기간의 재정을 고려할 때 출연료가 고액이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됩니다. 광주 시민이 저는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인사 생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방송국이 아니라고. 특히 김 전 부시장이 글로벌 광주 방송 사장 추천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7월 임원 추천 위원장으로 김 전 부시장이 뽑혔는데 사장 후보자 면접 심사 날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로 고용됐다는 겁니다. 신입 사장 공개 모집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고액 출연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입니다. 위원장직이 그 안에 이제 서로 간에 아는 관계였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진행자로 고용이 또 됩니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특수관계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광주 방송은 김 전 부시장은 제작비 지급 규정상 특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하루 30만 원의 출연료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출연자들의 출연료가 얼마인지를 묻는 시의원들의 질문에는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글로벌 광주방송은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였던 올해 초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가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취율을 높이자는 혁신안에 따라 김광진의 오마이 광주를 만들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고 아침 방송이라 진행자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점과 더 많은 출연료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 김 전 부시장을 낙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간대의 진행자는 일단 굉장히 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구하기 어렵단 말이 어떤 아침 때문에 8시부터 네. 방송을 라이브로 하는 경우에는 글로벌 광주 방송의 경영 위기를 알고 있었을 김 전 부시장이 광주를 사랑하고 방송을 위했다면 스스로 출연료를 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구역을 말합니다. 어제 정부가 광주 등 6개 시도에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했는데요. 광주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산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광주와 충북, 충남 등 6개 시도에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전국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에 특구가 생겼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 지정된 6개 특구에는 기업이 3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두 곳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등 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광산구 빅그린 국가산업단지와 인공지능 사업을 위한 북구 첨단 3지구 등 모두 121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들 기업에 주어지는 주요 혜택은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과 보조금 가산 등 재정 지원입니다. 규제 특례, 주택 특별공급 등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능합니다.
광주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자동차 기기생산 선도업체와 이와 관련한 첫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 투자와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광주시는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2차 특구 지정을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여기 해당되는 산업이 에너지 그리고 의료, 메디헬스 이쪽으로 저희가 특구 지정을 위해서.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특구가 성공하려면 수도권에서 더 멀리 이동할수록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세제 거리 등급제와 인재 지원, 전력 차등 요금제 등이 담긴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시 산하 기관들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광주시의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고질적인 지역 정치 병폐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성명서를 내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여기고 대하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며 민선자치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고질적인 지역 병폐로 이는 민주당의 독점 정치 구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일당 독재 체제를 없애고 새로운 지역 정치 구조를 만드는 데 민주당이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전남 구례에 큰 물난리가 나면서 침수됐던 서시교를 철거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다리를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익산청과 안 될 말이라는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사이에 낀 행정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례군의회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향해 서시교 철거 용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회가 이 같은 건의안을 채택한 건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지역민 반대에도 익산청이 다리를 철거하고 지금보다 3m가량 더 높게 새 다리를 짓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어서입니다. 자기댐 관리와 하천 관리 등을 등하시한 채 멀쩡한 다리를 들어올려 홍수 예방 대책을 만드는 국가 결정에 우리 국민은 아쉬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익산청은 지난 2020년 섬진강 범람으로 서시교가 침수됐던 건 교량의 하부 높이가 법적 기준치보다 낮아 밀려드는 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현 교량의 높이가 환경부 고시와 전라남도 하천 기본계획에도 못 미치는 만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근의 서시 1교는 이미 교량 높이를 1.2m가량 들어올린 상황이라 서시교를 존치할 경우 침수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철거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제가 잘못됐다며 넉 달째 집단 행동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당시 수자원 공사가 최대 방류량의 3배가 넘는 섬진강 댐물을 방류해 섬진강이 넘쳤고 그 물이 서시천으로 역류한 것이 침수 원인이었지 서시교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서시교는 저 위에서 내려온 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밑에서 밀고 와갖고 그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뚝 높이고 서신의 다리 높여놓은들 밑에서 밀고 올라오면 뭔 소용이 있어요. 구례읍을 연결하는 주요 교량으로 하루 차량 통행량만 6천 대에 달하고 걸어서 가는 주민들도 상당한 만큼 철거가 아닌 하천 구조 개선과 같은 대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서시교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할 중재자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구례군도, 익산청도, 전라남도도 서로에게 공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사업 시행기관인 익산청이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안을 마련해달라며 익산청은 하천관리청이자 하천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고시하는 전라남도가 결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남도는 주민 주장이 타당한지 검증하는 절차는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검증 주체가 전라남도는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구례 서시교 철거 논란. 해법 모색을 위한 공론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어제 5.18 민주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국민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달까지 조합원과 시민 100만 명 참여를 목표로 윤석열 퇴진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나주시 반남면에 있는 벼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나 8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벼 250여 톤과 창고 한 동이 모두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기계 모터에서 난 불티가 벼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단풍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지만 올 가을은 조금 다릅니다. 올해 유례없는 긴 폭염에 아직 단풍이 물들지 못했고 때 아닌 벚꽃이 피기도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백산맥 끝자락에 솟아있는 순천 조계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온통 초록빛입니다.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은 듬성듬성합니다. 산 밑으로 내려올수록 울긋불긋한 단풍보다 푸릇한 기운이 더 강하게 감돕니다. 미처 물들지 못한 단풍은 바람에 우수수 떨어집니다. 오색찬란 가을 단풍을 기대한 등산객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지금은 단풍보다는 이 절경이 진짜 아름답네요. 그제도는 아직 멀었어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올해 전남의 단풍 시기는 유독 늦어졌습니다. 순천 조계산을 비롯해 월출산과 두륜산 모두 지난달 말이 되어서야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초가을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 때문입니다. 지난달 전남과 광주의 평균 기온은 26.4도로 평년보다도 4.4도 높아 역대 9월 중 가장 더웠습니다. 여수의 한 거리에는 때 아닌 벚꽃이 폈습니다. 계절을 잊어버렸나 봐요. 안 그래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올 여름에 워낙 날씨가 따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저희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첫 단풍이 시작되고 약 2주 뒤 절정을 맞는 걸 감안하면 전남의 단풍 절정 시기는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기후로 단풍이 늦어진 만큼 볼 수 있는 시기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K리그 승격에 도전하는 전남 드래곤즈가 주말 리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승격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리그 5위 전남은 최종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 희망을 살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문 앞에서 튀어오른 공을 전남 수비수 홍석현이 침착히 밀어넣습니다. 공격수 발디비아와 김종민이 잇따라 페널티킥을 성공시킵니다. 전남은 광양에서 열린 K리그2 마지막 홈경기에서 충북 청주FC를 3대0으로 제압하고 승격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5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합니다. 오는 9일 리그 2위 서울 이랜드에 승리하면 전남은 경쟁팀 경기 결과에 따라 최대 3위까지 올라설 수 있습니다. 만약 패하거나 비겨 리그 6위로 밀려난다면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이 사라집니다. 서울 이랜드 역시 현재 순위를 확정하려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양 팀은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펼쳐야 합니다. 전남은 팀 고유의 공격적인 축구로 리그 최종전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경기고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재국민들의 사랑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최선을 다해서. 상대 진영 왼편을 헤집으며 최근 팀을 구하는 골을 연달아 터뜨린 신인 윤재석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90분까지 추가 시간까지 계속 열심히 뛰었더니 제가 계속 극장골이 제 앞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비결보다는 저희 선수들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는 그 투지가 비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팬들도 서울로 향합니다. 평소 두 배 가까운 원정 응원단이 최종전에서 전남의 승리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저희가 더욱더 뭉쳐서 저희가 하나된 목소리로 하나된 마음으로 저희가 더욱더 선수들께 힘이 될 수 있는 응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꾸준히 상위권을 지키며 승격에 도전하는 전남.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정부의 기후 대응댐 건설 계획에 반발하는 화순 군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전라남도에 요구했습니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화순 군민들은 지난 4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댐 주변 정비사업비와 이주지원비의 범위를 넓히는 등 현행법상 기준보다 주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지난 7월 화순 동복천에 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 설명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신규 창원 국가산단 개입 의혹은 그동안 강혜경 씨의 주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김영선 전 의원의 말까지 더해봤더니 명 씨의 개입 정황은 더 짙어졌습니다. MBC 경남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규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 무렵 창원시 공무원들이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명 씨 등과 회의를 했다는 강혜경 씨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창원지검에 나온 김영선 전 의원은 명 씨의 국가산단 제안을 언급했습니다. 명태균이가 기여한 건 뭐냐면 제가 몰랐어요. 그 국가산단 선정한다는 건 국가산단을 갖고 와서 해야 된다라는 거하고. 2022년 12월 국토부에 전달한 창원 국가산단 지정 건의문과 국회의원 동의서를 받자는 건 누가 주도했을까? 강혜경 씨와 김 전 의원 모두 명 씨라고 말했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지시를 했었고 어느 의원한테 사인을 받으라까지도 다 하나하나 지시를 했었습니다. 저기 그 사인을 받을 때도 창원시장, 저 창원시청의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를 네. 해가지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이제 그게 막 저기 진전이 잘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좀 그 동의서를 경남은 이거 하나뿐이니까 동의서를 받는 게 좋겠다. 그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명 씨의 신규 창원 국가산단 개입 정황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겁니다. 명 씨 스스로도 신규 창원 국가산단은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합니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대 뒤에 9만 평, 박한수 시장은 동대부 그린벨트 100만 평.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 내가 거기 300만 평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아이디어 줬는데 그러니까 네. 찾아왔지. 신규 창원 국가산단 부동산 투기 의혹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명 씨가 공무원에게 차명으로 땅을 사라는 권유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데 이어 정부의 발표 직전 후보지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다른 시기에 3, 4개월하고 비교했을 때 거래 건수죠. 예. 건수는 3배고 면적은 6배가 늘어났어요. 그럼 이건 투기 세력이 붙었다 봐야 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조사본부를 마련해 명 씨의 개입 정황과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신규 창원 국가산단 문건 유출 두 건에 대해 감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예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국내 최대 곶감 생산지 상주에서 막바지 감 소화기 한창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감 생산량이 두 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하지만 더운 날씨 탓에 크기가 작은 감이 많아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경철 기자입니다. 푸른 잎사귀 사이로 어린아이 주먹만한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둥글게 생긴 감이라는 뜻의 곶감용 감 둥시입니다. 보통 10월 말이면 둥시 수확이 거의 끝나야 하는데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장대까지 동원해 감을 따고 또 따도 아직 수확하지 못한 감이 수두룩합니다. 감이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많이 달렸기 때문인데 농민들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감이 일단 크고 많이 달리면 좋은데 지금 많이는 달렸는데 일단 작기 때문에 이게 만져도 재미가 없어요. 수확 시기가 됐는데도 감이 다 자라지 못했기 때문인데 더운 날씨 탓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는 곶감용으로 가장 선호되는 2번 크기 대신 이보다 작은 3번과 4번 크기 감이 특히 많이 생산됐습니다.
너무 많은 물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 하루에 경매하는 물량이 13,000개에서 15,000개 사이인데 3만 개 넘어 막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줄 서가지고 대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24시간. 감 가격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상주 농협에 출하된 곶감용 감은 약 13만 5천 상자, 평균 가격은 4만 6천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약 20만 상자가 출하됐고 감 평균 가격은 2만 3천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더운 가을 날씨는 다자란 감뿐만 아니라 건조 중인 감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말리려고 널어둔 감이 물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상품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두 자리 숫자로 가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곶감 깎는 거를 미루고 있어요. 다만 이번 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이어서 곶감 생산에 큰 차질은 없을 걸로 상주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내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전력에너지 박람회인 빅스포 2024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200개 업체가 참여해 미래 전력망과 탄소 중립 등 분야에서 에너지 신기술 전시를 선보입니다. 또 에너지 관련 기관과 전문가 등이 기술 교류를 할 수 있는 토론회와 학술대회도 마련됩니다. 절기 입동인 오늘 반짝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남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광주에서는 올 첫 서리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농작물 냉해 없도록 잘 살피셔야겠고요. 기온 변화가 큰 요즘인 만큼 날씨 정보 잘 확인하시고 따뜻한 옷차림으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은 추워졌지만 여전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종일 쾌청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도 4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7도로 반면 낮 동안은 기온이 올라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5도, 해남 1도 안팎으로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16도에서 18도 분포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곡성 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구례와 보성도 1도 안팎으로 춥습니다. 한낮 기온 순천과 강양에서 모두 1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4~5도가량 높겠고요. 한낮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2~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